예, 다섯 번째, 팀 GPT의 다섯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전자동 특허청. 특허청. 그리고 변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허청 직원 숫자가 몇 명인가요? 직원 숫자 수가, 1500명이네요. 1500명이고, 그리고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변리사 수. 변리사는 9400명이니까 거의 뭐만명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만 명. 그래서 특허청 직원 1500명, 1.5천명이고, 그리고 변리사가 1만 명. 변리사 수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아마도 변호사들이 변리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특허 심사를 하는 거예요. 특허 심사. 특허 심사하고, 그리고 특허 결정 여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특허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뭘 두고 특허라고 하느냐니까, 영어로는 일단 patent. 특허는, 기술을 사회와 공유하는 대신, 그죠? 개인 등이 개발한 기술, 혹은 지식, 혹은 노하우, 혹은 디자인을 사회와 공유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기간, 독점적 권리. 권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요게 특허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기술을 특허 출원문의 형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면은 그럼 특허청에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해요. 공개를 해서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읽어보고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대신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 출원자라 그러죠. 출원한 사람은 그 기술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 대략 5년이죠. 5년 동안 그 기술을 자기가 쓸수 있나. 그리고 5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쓰려면은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 심사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보통 이제 신규성을 보세요.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과 진보성, 경제성을 검토합니다.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이 새로운 것인가. 그리고 진보성은 이전 기술, 이전의 유사한 기술에 대비해서 진보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경제성은 이게 사회에 유익한 것인지, 효용이 있는 것인지,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판단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공개기간을 가지고 이의 이 기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특허 등록을 하게 되죠. 그죠? 이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12,000명 정도가 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리사는 이제 영어로는 patent attorney라고 표현해요. attorney는 변호사죠. 그죠? 특허 변호사가 변리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나눠져 있는데 영미권에서는 그냥 변호사 중에서 특허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변호사들을 특허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니까 신규성과 진보성과 경제성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해 주는 사람들이 변리사들이고, 이 변리사들이 작성한 문서를 보고 특허를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허청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죠? 자, 요건데 요 과정을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자동화해서 이걸 0명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특허 출원문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뭐 특허 출원문 서식이 있어요. 서식이 있어가지고 뭐이 기술에 대한 소개 있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전 기술과의 차이점, 기술과의 차별. 무엇인지 보고 경제성이 무엇인지도 또 주장하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청구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을 나의 독점적 권리로 하고 싶다. 그래서 청구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해요. 비용 납부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것들을 소개하고 이중기술과 차별점, 김대성 청구항 등등을 요걸 사람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벨리사라는 사람과 특허 정치군이 하고 있는데 요걸 기존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람, 벨리사장이 하고 있는 것을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그래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그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머신러닝 분야죠. 머신러닝 분야인데 요걸 써서 자동화하던 겁니다. 그래서 머신이 문서를 읽고 머신이 판단을 하고 그죠? 판단한다. 이걸 확률적으로 판단해요. 확률. 99%의 확률로 김대성이 있다. 혹은 뭐 76%의 확률로 진보성이 있다. 혹은 뭐 55%의 확률로 신규성이 있다 등등 확률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 확률 점수 있죠. 확률을 일정한 에버리지 누적 어크루 에버리지라고 그러나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일정한 기준 하에서 이걸 취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머신이 스스로 특허를 결정하고 그래 추론하죠. 특허 추론 먼저 추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사람이 작업자. 그러니까 추론자가 문서를 제출하죠. 문서를 제출하면은 우리 사이트입니다. ABC라고 하는 사이트. ABC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런 다음에 추론자가 문서를 제출하죠. 문서를 제출. 정확히 말하면은 ABC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합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작성하면은 ABC에 있는 머신러닝 모듈. 이 모듈이 이 문서를 읽고 요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런 다음에 특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다음에 특허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관련 법규가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존의 벨리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서 크게 법적인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베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 2023년 9월부터 베타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미 자연어 처리 엔진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새로 우리가 개발하고 할 건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엔진들.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엔진을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 시스템에 적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내가 특허 안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ABC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정해진 양식이 웹사이트에 그대로 있어요. 양식대로 입력을 하고 데이터 입력하면은 그리고 추론 버튼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은 클릭하죠. 그러면은 보통 특허 추론에서 심사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추론 심사 등록까지 대략 2년 정도 걸리고 비용은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요것을 1초 내에 비용은 0원으로 한번 바꿔보자. 재밌겠죠? 그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베타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머신이 이 특허 문서를 신규성과 진보성과 경제성을 판단하는 것과 벨리사라나 특허청 직원이 판단하는 것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소스코드는 다 공개를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도 강의 영상으로 해서 다 업로드를 합니다.